자, 오늘은 산소, 외진공. 내가 차를 지금 저기 그냥 입구에다 대놨잖아. 여기 주변에는 이 건물 말고는 없어요. 그냥 길목에다가 대놓은 이유가 올 사람이 없거든, 여기는. 야, 잠깐만. 아니. 와. 사람 사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봐봐, 이거 봐봐. 내가 이거 답사 왔던 흔적이거든? 이거. 물티슈 하나 떨군 거. 근데 지금 불이 켜졌자 봐봐. 이거 정, 관리 안 하잖아요. 풀떼기 봐봐. 여기가 진입로인데 불이 켜. 저 태양열인가, 그냥? 저기요. 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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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님 아닌가? 스님으로 해볼게. 스님. 스님. 수트돈님. 보살님, 보살님, 보살님! 저 그냥 태양열인가? 저런 거 태양열 한번 설치하면 근데 10년 이상 간다고 하긴 하더라. 그냥 저 태양열로 켜진 거겠죠, 여러분? 내가 안에 들어갔었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이게 먼지도 쌓이고 벌써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거든? 저거 돼요? 가봅시다. 봐봐, 이거 관리 안 한 거잖아. 입구가 여기에요. 입구가 따로 없어. 보이죠? 입구가 따로 없어요. 딴 쪽에도 혹시나 인간 봐봐요. 봐봐, 없어. 스님! 사바하의 세계를 의논드리고자 이렇게 밤늦게 찾아왔다. 스님, 사바하의 세계를 의논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풀떼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죠? 태양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지? 어? 저 봐봐. 바닥에 거미줄이랑 보이죠? 먼지랑 소파에. 지가 마음에 안 들어. 됐어. 보이죠? 완전 먼지 쌓인 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빠르게 끝내자. 오래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알겠습니다. 자, 내가 읽혀진 대로 지금 그냥 툭툭 내뱉을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이 생각이다 생각하고서 그냥 흘러 넘기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 뭐지, 읽혀진 대로 그냥 계속 내뱉을게요. 오늘은 바로 내뱉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씨. 밑에요, 여기. 교의사항이 있네. 뭐야 이건 또. 뭘한 거야 여기. 지금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모셨던 분은, 자, 이분은 잠깐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잠깐 갔는데 아예 못 돌아오시거나 병원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이분이 다른 쪽으로 가셨으면 일단은 이 옥수수 그릇을 모두 닫습니다. 근데 지금 옥수수 그릇이 모두 열려져 있고 안에 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잠깐 나갔다가 비명행사했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좁혀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느낌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분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행하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둔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구난 이 위치가 조금 잘못된, 아, 아닌가?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거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하기사 뭐 놓는 거, 불상 놓는 위치, 뭐 식물을 놓는 위치, 신을 놓는 위치 이런 건뭐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나, 틀린 방법은 있다고 하거든.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될것 같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영가전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지금 저입니다. 영가전이 지금 여기에 영가를 추구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치? 그러면 식물을 이쪽으로 빼야 돼. 양쪽으로 빼는 게 좋은데, 한 자리에 동등하게 놨잖아, 모두.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뭐야? 제일 이상한 거.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지?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같이 생겨가지고. 아, 여기는 아니겠지, 그래. 그리고 더 찝찝한 게 뭐냐면은 교의상을 밑에 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러니까 조상, 교의를 보통 놓는 거는 대부분 조금 조상에 대한, 아, 이거 뭐라 말하지? 조상을 좀잘 모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잘 모시지 못할 때 사당 같은 데에서 모셨다가 사정에 의해서 잘 모시지 못하면 이렇게 가까운 조그마한 사찰이나 아는 스님한테 이렇게 여기에 모시고 싶으니까 잘좀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사찰 같은 데를 모셔오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위가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이거 뭐야 도대체? 저기도 있네. 아, 여기서 뭐 했다. 이 사람 감겼네. 잘 봐봐.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영가를 위한 거거든요, 의자.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뭔가를 했어. 뭔가를 행했죠. 지금 의자죠. 여기 똑같이 또 있어, 이게. 이거는 다한 거고, 이건 하고, 아, 이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
했던 것 같고, 아닌가? 이건 젓가락이 하나네, 근데. 여기도 또 있네. 의자가 지금 하나, 둘, 내 뒤에 누가 있나? 아, 여기는 조금 이상하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머리가 다 깨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엄청 오래 비어져 있던 것 같지 않아? 한 1, 2년? 1, 2년 정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한분 있어서,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저 사람 생선 엄청 좋아했나? 왜 저분이 움직일 때마다 생선 냄새가 저렇게 나지? 지금 보니까 젖어 있고 그런 건 같지 않으니까 막 생선 먹고 온 사람 마냥 몸에서 생선 냄새가 다 배겨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생선 냄새가 엄청나요. 아, 나 진짜 내 눈이 상한 거야. 여기 불상 사이사이 뭐가 자꾸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 방금 전에 이 지장보살이랑 관세음보살 갔거든요. 관세음보살 사이에서 뭐가 자꾸 나왔다 들어왔다 이 벽에서. 그리고 저기 아까 저쪽에도 그러고 아미타불인 것 같거든요. 아미타불이랑 저 옆에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식이 분명히 이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잘된 방식인가? 원래 고전적으로 막 전통적인 것만 고수하시는 분 있잖아. 그런 방법을 행하신 분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뭔가 의식을 치르면은 대부분 태웁니다. 근데 여기는 안 태웠지. 지금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식 중이었는데 중단됐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실패했거나.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영가 의자 같은 거거든요. 이제 달래보낼 때나 뭔가를 의식을 치를 때 같은 거를 분명히 썼던 것 같은데, 저 이쪽으로 갈수록 기운이 너무 안 좋아. 이 지금 부엌에서부터 법당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안 좋은 거 보니까 저 건물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건물에서 주로 의식을 치렀던가 뭔가를 한것 같은데, 저 건물은 나 혼자 가면 안될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기에서 내가 건물마다 막뭐 바닥에 밑에도 뭐 붙여놨네 지금 보니까. 저 건물에서 파도가 치거든. 그러니까 기운이 세면 셀수록 내가 일렁거리거나 아니면 회용도리가 치거나 그러는데,
저 건물은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를 행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리가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한 지금 저 관세음 보살님이랑 지장 보살님 사이에서 보였더니 그리고 아미타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 거기 방향에다가 제가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뭔가 이제 인식이 되면은 저 센서는 뭔가 움직임이 인식이 돼야지만 센서 등이 작동을 하거든. 빛에서나 뭐 그런 거 가만히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오로지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잠깐만 관찰 카메라 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나는 냄새가 뭐냐면 우리 그 한과 같은 음식 있죠? 한과 그 냄새가 되게 많이 나. 자, 오르골 보이죠? 지금 오르골, 예, 뒤쪽에 오르골 쏴줄게요. 자, 간다. 가자 합시다.